안녕하세요. 퀵베이스 바탕칠을 한 다음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. 퀵베이스가 매끈하게 이제 그려져서 이번에 제가 사과, 그 애기 사과, 꽃사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사과 정물을 준비해서 지금 수성 유화로 이제 그려보겠습니다. 이제 일반적으로 유화 물감은 기름에 혼합해서 저기 사용하지만 이 수성 물로 그리는 유화 물감은 이렇게 물에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신기하죠? 그런데 이제 금방 보여드린 거는 텀블러에 따뜻한 물, 뜨거운 물은 안 되고요. 좀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통에 담아서 수채화 물감을 이제 물에 빨듯이 조금씩 따뜻한 물에 혼합 개어서 물감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성 유화가 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유화 물감을 기름에 개어서 풀어 쓰는 일반적인 유화 물감이 있고요. 유성 유화 물감이 있고 이렇게 물에 풀어서 쓸 수 있는 수성 유화 물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거 잘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셔요. 근데 지금 사과가 제가 이제 다른 당연히 이제 유화 물감이 많은데 사과가 이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이면은 이제 웬만한 거는 다 표현이 돼가지고 수성 유화 물감 듀오 요거 이제 홀베인 제품 좀 남은 양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짜봤습니다. 이번에는 자, 이 사과 너무 이쁘죠. 그래서 스케치를 저는 붓으로 가볍게 금방 보셨지만 따뜻한 물에 물감을 녹여서 가볍게 스케치를 붓 스케치를 해주었고요. 관찰을 하면서 밝은 중간 어둠 반사광을 조금 조금 이제 칠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. 사과 그리기는 정물 작업을 할 때 이제 좀 기본이 되는 정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과가 그 색 변화가 난색과 중성색 이제 그린톤 그리고 레드 계열 붉은색과 중성 그린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라데이션이 너무 이뻐요. 자, 지금 보시다시피요. 그쵸? 그래서 색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바뀌어지는 그라데이션 연습도 하기가 좋고 또 사과가 동그란 형태의 그 양감내기가 좋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공하는 뭐 학생들이나 일반적으로 취미 작업 하시는 분들이나 뭐 작가분들이나 이 둥근 색도 너무 이쁘지만 사과가 아주 뭐 이제 그려놨을 때도 너무 이쁘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셔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은 이제 유리 접시거든요. 제가 이제 좋아하는 유리 접시인데 울트라마린 색 계열을 제가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이 접시에다가 주로 이제 과일 같은 게 좀 올려서 많이 그리는 편인데요. 맑게 좀 그려주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중요한 거 나왔죠. 이전에 알려드린 이제 블렌딩. 자, 요거죠. 네. 요 강의를 꼭 보시면 좋습니다. 처음 이제 유화 그릴 때 필요한 유화 준비물도 알려드리고요. 지금 사용하는 붓이 뭔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블렌딩 하는 방법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이 강의를 보시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습니다. 블렌딩이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 제가 수강생분들 많은 분들 정말 뭐 생전 처음 유화하시는 분들 뭐 이전에 이 기법을 모르셨던 분들 강의를 한번 해보면 직접 해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쉽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요. 진짜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우리 여기 이제 하트 구독자님들 실력도 좋으시고 감각 좋으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. 진짜 기초반 분들보다는 하트 구독자분들은 조금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생기초는 좀 안 올리고 있어요.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작업을 바로 중급 단계 이상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. 그래도 기초 실기에서 질문이나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.
자, 지금 면봉으로 제가 리얼타임으로 보여드리는 부분은 항상 처음 보여드리거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속도 편집을 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지금 사과 꽃다리는 이 꽃사과가 이제 지름이 한 5cm, 6cm 정도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사과예요. 꽃사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너무 이쁜데 이 꽃다리가 되게 이제 길더라고요. 너무 이제 길고 귀여운데 이렇게 유아의 장점이자 단점이죠. 마르지 않는다는 것,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봉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꽃다리를 먼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빛 처리를 또 해주고 있고요. 빗을 그려준 다음 블렌딩. 그러니까 묘사하고 블렌딩, 빛 그려주고 블렌딩, 어둠 그려주고 블렌딩. 이게 이제 유아의 기초면서도 이것만 잘 해주시면 이렇게 금방 볼륨도 나고 색감 발색도 연결이 금방 되기 때문에 사과는 정말 한 번쯤은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연습도 되고 그려놨을 때도 이쁘고 또 이제 붓터치가 이제 구형 구조기 때문에 붓터치 실기 연습이라든지 사과를 좀 그려보면 약간 이제 좀 어느 정도 자기가 부족한 것도 금방 나오고 또 예쁘게 나왔을 때는 너무 이제 기분 좋은 정물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저도 사과를 즐겨 그리긴 하는데 이 꽃사과는 생전 처음 그려봐요. 이제 마침 또 정물이 있어가지고 네 봤는데 요 이제 블렌딩 또 나오죠. 계속 반복이에요. 그래서 아래 이 사실적인 블렌딩 방법 요게 정말 해보시면 눈으로 보시는 것보다 직접 천천히 해보시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. 네. 자, 블렌딩 하실 때는 붓터치 터치 사이의 그 경계면을 연결해서 부드럽게 펴주는 이제 원리가 되는데요. 블렌딩 붓은 부드러운 붓이어야 되고 또 살살 이제 지워서 닦아내는 게 아니라 물감을 캔버스 위에 얹은 다음 그거를 부드럽게 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이제 처음에는 블렌딩 할 때 이제 힘이 좀 많이 들어가죠. 아무래도. 그래서 이제 그 물감이 쓱쓱 닦여가지고 번지고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. 근데 제가 이 아래 강의에서 알려드린 그 붓을 쓰시면 절대로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재료 도구도 중요해요. 그것도 이제 꿀팁. 저는 이제 최대한 그 정말 중요한 도구들도 강의마다 이제 좀 알려드리기 때문에 추천 도구는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. 지금 이제 이번에 사용한 또 이제 그 유화물감도 수성 물에 녹는 물에 개어서 쓰는 물에 물로 그리는 수성 유화란 말이죠. 근데 일반적으로 수성 유화를 잘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이전에 올린 적이 있었지만은 한번 제가 다시 올려드려봤습니다. 이 물감이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한 색이 10색, 9색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그 색 표현이 가능하니까 사과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. 벌써 자 이제 그 사과의 특징은 꽃다리 이 꼭지도 중요하고 색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사과에서 정말 잘 그렸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이 사과 반점입니다. 반점이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과 반점을 보시되 점을 이제 붓을 붓끝에 물감을 조금 이렇게 조금 찍어서 찍어주셔야 돼요. 조금 찍어서 세워서 아주 세워서 그 정밀하게 찍어주셔야 되고요. 또 이제 전체 과정은 제가 포스팅으로 또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을 또 포스팅으로 또 알려드리니까요. 자, 또 따뜻한 물 이제 물이 식었기 때문에요. 지금 수성유화입니다. 물에 풀어서 쓸 수 있는 기름 대신
당연히 기름을 섞어서 사용해도 되는 물감이고요. 예. 수성유화는 그러니까 이제 물도 내고 기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찬물은 좀 안 되고요. 미지근한 미온수에 풀어서 쓰시면 아주 잘 됩니다. 자, 그래서 포스팅 댓글 여기 아래로 전체 과정 한번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자분들 사소한 것이라도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요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사용했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. 듀오 아쿠아 오일 10색. 예, 가장 기본적인 그 적은 수의 그 물감이고요. 이제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처음에 이제 유화를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도 좋고요. 이렇게 제가 지금 팔레트는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했고요. 거의 이제 완성된 작업 한번 이렇게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다음 강의 영상에서 재밌는 그림 그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